이런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이 이 조남관 차장을 만났습니다. 징계되기 직전. 마지막 출근길 저녁이죠.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이 독대를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포착이 된 건데, 자, 여러 명 검사들과 함께 만났다라는 건데, 왜 윤 총장은 이 조남관 차관을 그날 밤 만났던 걸까요? 이제 16일 저녁 6시 40분 서초구 한 식당에서 윤 총장이 조남관 차장과 2시간여 저녁 식사, 총장 직무대행 당시 직무배제 제거해달라며 추 장관에게 공개 요구했던 인물, 재판부 문건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를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잖아요. 원전 수사팀이 해체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윤 총장의 우려인 거는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 조남관 차장과 만나서, 자, 통상 내가 직무 배제되니까 내일부터 징계되니까 검찰 조직 잘 이끌어달라, 이런 뭐 덕담은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거 말고 두 시간 동안 저녁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무슨 당부를 했을까? 검찰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저녁을 먹었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같이 대검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검에 낮에 조남검찰을 불러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배제되면서 저녁을 먹자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남관 차장이 총무 집행에 관한 배제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제거해달라 이런 추 장관에게 공개 요구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만두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까지 먹은 것은 앞으로 윤석열 총장을 대신해서 지금 검찰을 이끌어갈 사람이 조남관 차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뭐 두루 잘 수습을 해달라고 할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전 수사랄지 현재 검찰의 어떤 현안 수사,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런 얘기도 뭐 두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조차장에게, 조차장 이제 네가 윤석열이다. 원전 수사팀을 지켜라. 뭐 이런 메시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노골적으로 그런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밥 먹고 어떤 뉘앙스적인 얘기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조남관 차장의 어떤 이제까지 행동을 쭉 보면 본인 자체가 그렇게 뭐 권력의 어떤 지향적이고 그런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소신 있게 잘 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어느 시점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남관 차장 체제로 이대로 가기에는 지금 여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원전 수사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조남관 차장이 대행을 하게 되면 원전 수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여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측면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찰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검찰의 지금 핵심 현안, 또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은 이런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찌질하다, 그만 물러나라,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과 한판하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인데요.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거를 또 그 소송을 걸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치도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아니고 이후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김용주 전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무서운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표현해 보면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대통령의 그런 열망과 함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그렇게 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뭐 일면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아직도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뭐 우리가 오늘 뭐 여론조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이 말하자면 국민들이 봤을 때 더 정당한가는 많은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수처법에 대해서라든지 윤 총장과 추 장관 중에 누가 더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엄집력이나 로얄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문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강기정 수석도 어쨌든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의 싸움인데 인명권자인 대통령과의 싸움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라 하는 것은 아까 청와대의 대응하고 다른 것도 청와대는 굳이 대통령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당과 전 강수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것은 대통령과의 싸움이 맞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비대위원은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알고 보면 무서운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국민 앞에 대통령이 무서운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남용하게 되는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땠는지 지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들이 많다는 것 아마 촛불 정신을 토대로 탄생했다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으로 끝끝내 가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대통령이랑 한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설정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여권 인사들과 청와대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과 한판 하겠다는 거냐?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묻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 이렇게까지 찍어내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또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야?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존경하고 힘을 실어서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응원했지만 벌써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서 부동산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가 산적돼 있을 때 국민들이 제발 이러지 말고 제대로 가라고 하는 목소리에 맞서 싸우려는 정권과 그 국민의 위만 권력을 남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끝은 결국 국민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지금쯤 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끝끝내 지켜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훨씬 준엄하게 무서워해야 되는 최종적인 그 권력은 국민의 권력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의 의견이었습니다.